요즘 뭐 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서 몇 가지 내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 쟁점 사안에 대해서 하도 감론 을박하니까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왔습니다. 첫째가 의회 소재지를 어디에 두는 게 맞느냐. 우리는 대구에 둬야 된다고 하고 경북은 안동에 둬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며칠 전에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의회 자율권을 존중해서 대구시의 경북도의회 합동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의회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가 아마 경북도의 입장은 동의를 한 것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 관할구역 문제인데 관할구역은 처음에는 법률에서 하지 말고 시행령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시행령도 반대를 하고 조례규칙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사무분장 규정에 서울시하고 경기도 같은 예를 들면 사무분장이 다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는 의정부 경기도 청사에서 관할을 합니다. 사무분장이 다 나와 있어요. 서울도 1부시장, 2부시장, 3부시장 사무분장 규정이 다 시행령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물며 지금 부시장을 4명으로 두는 판에 사무분장 규정이 없이 그걸 시행령 하자는 것은 그거는 현행 법 제도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시행령 이거는 미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행령 제정할 때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현행 법 제도 맞다. 동부청사를 두냐 안 두냐 가지고 말이 많은데 지금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합쳐버리면 경기도의 두 배가 되고 서울의 33배가 됩니다. 그러면 대구청사, 경북청사만으로는 관할하기가 어려워요. 포항, 경주, 울진, 울릉도 같은 경우에 그것은 포항의 동부청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단체장을 4명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3명입니다. 경기도도 3명이죠. 그런데 부단체장을 4명으로 우리가 두자는 거는 관할구역이 그래 넓고 하기 때문에 동구청사를 두고 동구청사 사람들은 굳이 대구나 안동으로 갈 필요 없다. 그 시장실은 세 군데 다 있어야지. 대구청사도 있고 경북청사도 있고 동구청사도 있고. 근데 전담 사무분장을 할 부시장 체제가 세 군데 다 있어요. 이미 도는 동부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근데 그걸 나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정감을 대구에 두고 경북과 동부에 각각 소방감을 두자. 그런데 소방정감을 안동에 두자는 거예요. 소방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대구가 중심이 돼야죠. 또 뜬금없이 지금 주민투표 하자고 들고 나왔어요. 지금 주민투표를 하면 내년 1월쯤 주민투표 할 거예요. 그럼 이 통합 불가능해요. 현행법제도 주민투표 규정은 광역단체장 통합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의 동의, 도의의 동의를 각자고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 또 뜬금없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
이미 권영진 이철우하고 2년 동안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갖고 2년 동안 하지 않았던가요? 통합을 하지 않았던가요? 이제 뒤늦게 와서 공론화위원회 만들자. 그거는 나는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거 로드맵 제의한 거는 경상북도 지사가 제의한 겁니다. 7월 말까지 합의 보고 그 다음에 도의회 시의회 동의를 10월 초까지 얻고 그리고 바로 10월에 법안을 내자고 했잖아요.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은 한 달간 밤을 새워가지고 지난 7월 10일경에 법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우리가 발표하려고 하니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사가 갑자기 뭐 카지노 반대한다 뭐 어떻다 막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의회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우리 시의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서 중에 일부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의원들 전원한테 다 설명을 했어요. 지난 월요일날. 어제 전부 설명을 다 해줬어요. 이걸 우리가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공개를 해서 시도민이 알고 그 다음에 찬반 논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로 우리가 한 달 모름을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 보낼 동안 거기에 대한 말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막바지 와서 이게 공개되고 하니까 이제 뜬금없는 주장들이 나온다 이 말. 부시장 4명 중에 2명은 국가공무원으로 차관급으로 임명하자. 이러니까 또 어젯밤에 갑자기 4명 다 지방직으로 하자. 특별시장이 임명하자. 그래 주장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서울시는 지금 유일하게 부시장을 전부 서울시장이 임명합니다. 국가직이 없어요. 근데 서울시는 왜 그래 할 수 있느냐? 재정 자립도가 거의 80%에 가까워요. 국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장은. 그러나 우리는 통합의 본들 재정 자립도가 대구가 40%, 경북이 25%예요. 합쳐본들 32.5% 빼야 안 돼. 그럼 재정가지고 그거 가지고 국가하고 손 떼버리고 연결 고리가 없다고. 그래서 국가직을 2명하고 지방직을 2명하자. 현행 이 상태로 그대로 하자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통합이 되면 시군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시군의 권한은 지금보다 축소됩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며 통합 모델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구청과의 관계, 그 권한 배분 관계, 그걸 모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북지사는 최근에 시장 군수들한테 통합되면 너희들 권한이 더 확대된다. 확대 안 돼요. 시장 군수들이 소단위로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라 대구 경북이라는 큰 틀에서 시장이 인허가권이나 도시개발권이나 그걸 다 쥐고 통합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통합조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시장군수들이 갖고 있던 도시계획권이나 이 모든 권한이 줄어들지만 여기에 재정은 풍부해집니다. 재정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대구경북공합이라는 큰 틀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에 시장군수들을 기망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권한이 확대돼? 권한이 확대되고 그렇게 된다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통합의 본질은 뭐냐? 지원기관에서 집행기관으로의 전환이라고 내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응?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시도 시장 군수들에 대한 지원기관이야. 근데 지원기관에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자는 거야.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자는 것은 이거는 집행기관화 하자는 거야. 특별시로 집행기관화 해놓고 그걸 다시 현재보다 권한이 더 강화된다 이러면 지원기관으로 전락하는 게 지금의 도의 지원기관보다 더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는 취지가 없어요. 균형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균형발전을 하자고 지금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자는 건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전부 서른 몇 개 자치단체가 박해전도하게 놔둬버리면 그러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군위군의 달성군이 편입되고 난 뒤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대구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 그거 예시까지도 우리 다 정리를 했어요. 기자분들한테 다 배포할 겁니다. 배포하는데 통합되면 어떤 효과가 난다는 것을 시민 도민들이 다 알고 알려주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시장 군수들한테 통합되면 중앙에서 권한이 많이 이양되니까 너희들한테 권한이 더 많이 강화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려주고 난 뒤에 찬반 여부를 물어야지. 대구시는 우리는 이미 시의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요. 시의원들하고 통합이 어떻다 그 공유를 하면서 그 자료를 다 배포를 다 했다고. 다 했는데 경북은 지금 도의회에 제대로 자료 배포하고 뭐 공유하고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불협화음이 난다 이 말이야. 그래 놔놓고 갑자기 주민투표 하자. 광역단체 통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통합하지 말자 그러고 마는 거지. 그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공론화위원회 열자, 주민투표하자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거는 우리는 끌려갈 시간이 없어요. 이미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2년 동안 논의를 했잖아. 논의를 하고 이번에 마무리한 거예요. 마무리 시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분나 받아줄 수 없어요. 나는 대구시를 위해서 통합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를 위해서 통합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이렇게 개편을 하면 대구 경북이 균형발전하고 폭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 보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청사 위치 가지고 또 온갖
시비거리 안 되는 것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시한상으로 안 돼요. 처음에 이철우 지사가 7월 말까지 합의 보고 그 이야기 하자고 할 때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7월 중순에 우리 법안 다 만들어 놓고 넘겨주면서 7월 말까지 안 될 것이다. 8월 말까지 하자. 그게 마지막 시한이다. 8월 말까지 합의가 돼야지 주민투표를 하든지 여부할 거 아니야. 합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민투표를 해. 지금 주민투표 하려고 하면 준비기간하고 하면 내년 1월쯤 할 거예요. 근데 내년 1월까지 합의 되겠어요 지금? 내가 보건대는 중앙에 권한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국회를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 아니냐. 대통령하고 행안부 장관은 내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 아니냐. 우리는 이미 TK 특별법도 해봤고 대구시 공무원들은 달빛 철도법도 해봤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법은 설득할 자신이 없어. 이 법은 왜 그러냐? 다른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 대구 경북만 좋아지니까 다른 지자체 출신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 출신도 선뜻 동의해 주리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직계공항특별법도 천신만고 끝에 했고 달빛철도법도 천신만고 끝에 했지만 이 법은 우리 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순조롭게 합의돼도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지난번에 직계신공항법 할 때 경북지사가 도와줬습니까? 달빛철도법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준 일이 있어요? 대구시에서 다 했어. 근데 지금 합동으로 나서도 나는 이 법을 다른 지역의 분들이 선뜻 동의해 주지 않을 것으로. 그 순조롭게 합의돼도 돌파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본질적인 문제가 지원기관에서 집행기관으로 가는 그걸 합의다 해놓고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합심해도 국회 통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구 경북의 핵심 도시는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이 경상북도가 옛날에 대구시가 있을 때 대구가 중심으로 경상북도가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북부를 중심으로 하려고 지금 덤비니 그게 납득이 되겠나 이 말이야. 남부에서도 동의 안 해줘요. 네? 남부에서도 동의 안 한다고. 경상북도 남부 지역에서도 동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도민들한테 내용을 알리고 뭐가 쟁점이냐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합의를 시도해보고 8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거는 장기 연구 과제로 넘어가는 게 맞겠다. 여기에 매몰돼서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사업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바른 날까지 시한 정해놓고 실무진에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 요 사항에 대해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른 거는 또 보고할 게 또 있으니까. 이게 저 청사 문제 때문에 좀 발목이 잡히는 게 매우 안타까워. 청사 문제뿐만 아니지. 예, 좀 뭐 큰 문제는 청사 문제 같은데, 그 이제 그 도청이 이제 저쪽에 조성되면서 이제 여러 뭐 기관들, 산하 기관들의 청사들이 이제 저쪽으로 많이 옮겨갔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통합청사가 대구로 오면 다시 또 이제 그쪽에 가는 청사들이 대구 쪽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뭐 좀 거기에 대한 혼란이 좀 경북도에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관은 그 남아있고, 그건 통합 후에 통합특별시장이 조정하는 거예요. 통합특별시장이 지난번에 우리 기관 통폐합하듯이 통합특별시장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발전계획으로 일부 산하단체를 북부지역으로 대구시 통합해서 옮길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는 말이 안 돼. 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털끝만치도 없어요. 또 물리적인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8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시장이 확실하게 아니 왜 2020년 7월 말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한 달 더 줬잖아. 네, 그래서 이제 8월 말인데, 정말 이제 정말 8월 말 안 되면은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과제로 넘어가는 게 확실한 상황이에요. 아니 난 장기 과제로 넘겨야지 여기에 매몰돼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장기 과제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에만 매몰돼서 대구시가 어떻게 지금 일 벌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더 이상 매몰돼서 여기서는 탁상공론 할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공항법규제 프리존 같은 거 원래 우리 특별법에서 하려다가 뭐 특별법 개정을 그쪽에서 하시려다가 행정통합 이쪽으로 우리가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런 부분이 이제 매몰되면 이런 부분이 가장 그거는 규제 프리존은 신고항 특별법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그 통합이 안 될 경우에 신고항 특별법이 통과 안 될 경우에 규제 프리존 그 부분은 특별법 2차 개정에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2차 개정안으로 지난번에 1차 개정안에 다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규제 프리존 지역을 후적지, 개축 후적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구 경북 전체로 확대하는 게 없겠다. 그래서 신관특별, 이번에 통합특별법 넣었는데, 그 중에서 그 부분만 떼가지고, 티켓공항 신공항법에 2차 개정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살만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준비해놨어. 또. 시장님 그 청사별 관할 구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이제 경기도 서울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구시 안은 대구청사, 경북청사, 동북청사 이렇게 두면서 관할 구역을 법률 안에 넣는 그 법안 그건 시행령에 가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아, 시행령에 그래. 바로 올라가. 근데 현재 경북 대신 대구 경북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시행령 만들 때 또 시끄러워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합의를 다 합의서에 써놔놓고 나중에 시행령으로 만들자 이거. 합의를 전제로 해서. 그렇죠. 시행령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시행령에 해놓으면 나중에 탄력적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 저 말씀 저 다 기자분들한테 배포를 해줘. 예. 그래. 이것도 배포를 해줘. 시장님 합의문 돌아가야지 기한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들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최종적으로 이 합의문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경북도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결론적으로 한 말씀. 우리가 그 법안을 밤새도록 만들어갖고 준지가 한 달 반이 넘었어. 예, 예, 응?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여태 말 안 하다가 그게 공개되고 나니까 막 지금 뭐라고 이제 중구난방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일일이 다 받아주면 대구시가 그 매몰됩니다. 나는 그걸 걱정스러워서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이 선에서 합의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 과제를 넘기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안 하고 이걸 미적거리고 또 엉뚱한 소리 했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받아주노? 네, 그러면 그 지금 도에서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 제안하고 주민투표 이 부분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예 우리가 제시하는 안이 불합리하다면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대구 경북 전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안이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 밀착된 게 아니고 동부청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거는 북부 지역의 주민들 환동의 청사 만들 때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도 기자기 때문에 다 알 거 아니야. 동부 청사 만들 때 내가 기사를 검색해 봤어. 근데 북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이 그 중남부 지역이 훨씬 인구가 많지 않는가? 맞습니다. GRDP도 거가 중심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통합이 안 되는 거지. 통합이 되면 한 500만의 인구가 되는데 북부 지역 인구는 50만입니다. 50만 중심으로 해보면 450만은 어디가 아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합동 의원총회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지금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합동 의원총회. 그거는 원칙만 정했지만 그거는 합의했으니까 그건 쟁점도 안 돼. 지도위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논의를 해서 법안 만들 때까지 논의를 해가지고 정해주면 하는 거지.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소소한 문제 그거 가지고 아니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 외교 국방 빼고는 다른 데라 그런데 웃으면서 그 신라공화국 만들려고 하냐 응? 무슨 대한민국의 TK공화국을 하나 만들려고 하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응? 그게 국회 통과 되겠냐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냐? 그 소리는 또 이제 쑥 들어갔어.
그 뒤에 또 계속 나오는 소리가 뜬금없는 소리들이에요. 갑자기 출발할 때처럼 공론화위원회 만들자, 뭐 주민투표 이야기, 주민투표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다 갑자기 또 그 이야기 들고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이게 통합할 생각이 없구나. 우리는 8월 말 넘어서는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8월 말을 시안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장기 과제로 넘기고 하는 게 그게 맞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거 제기할 때 2년간 충분히 논의가 됐잖아요. 여기 기구도 만들고 뭐 시청에도 뭐 만들어놨대. 뭐 통합협의관 협력관도 만들어놔놓고 그래가지고 2년간 논의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나도 좀 황당하지. 그럼 지난 2년간 뭐 했어요? 자, 그거는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자료도 다 나눠드립니다. 보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영문 표기 문제는 우리가 쓴 게 맞습니다. 우리가 쓴 게 맞고 그 영문 표기가 처음 제일 시발이 됐던 거는 부테타 5.16 했을 때 미국 CIA에서 제일 처음 보고서에 CHUNG로 쓴 겁니다. 그 뒤에 미국 언론에서 CHONG도 쓰고 HEE도 쓰고 HUI도 쓰고 복잡한 표기 방법 많아요. 근데 우리 국어 표기 방법으로는 우리가 쓴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치지 않습니다. 단지 영문 표기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상이나 다른 거를 할 때는 영문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기념사업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도 먹는 거 그냥 그대로 칩니다. 아니, 그럼 그게 맞는 건데 뭐. J-E-O-N-G가 전 고개 그대로 하시면 그 말씀이죠.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는 어떤 질문이라도 해보세요. 최근에 건국절 관련해서 좀 그거는 참 그 나는 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세계 다른 나라에도 건국절, 독립절, 뭐 정부 수립절 다 달라요. 미국도 달라요. 미국 독립 선언한 날이 그다음 미국 정부 수립이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왜 그날로 한정해 하자는 건지 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전부 보면 독립 선언한 날하고 정부 수립한 날하고 다 달라요. 우리가 개천절이 뭡니까? 5000년 역사가 처음 시작된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죠. 응? 당군 왕금이 와서 한 날. 개천절 아니에요.
이 나라 그 우리 민족이 처음 나라를 세운 나라 10월 3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라의 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인데 국민들은 어디 갔나? 일제시대에 다 있잖아. 그 다음에 주권은 자기들이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주권을 뺏었지. 그리고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만들면서 주권 선언을 했잖아. 그건 망명정부지. 굳이 건국절 하려면 상해 임시정부 세운 날 하는 것도 맞죠. 영토만 당시에 뺏겼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영토 회복운동이에요. 우리 영토 회복운동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8.15 48년으로 고집하면 한반도의 정통성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헌법에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게 한반도의 정통성이 우리라는 거예요. 응? 근데 북한에서 먼저 정부 수립했거든? 정권 수립했거든?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민족합을 정통성이. 정통성 시비를 48년도로 해버리면 정통성 시비가 오히려 휘말리게 되죠. 북한보다 늦게 정부 수립했으니까. 쓸데없는 논쟁이다. 다른 나라 가도 독립일, 건국절 뭐 그게 다 달라요. 미국도 달라요. 아이, 좀 떠들을 때 30분도 좀 안 됐네. 자료 좀 나눠. 시장님, 다시 그 펜션 통화 다시 돌아가서 죄송한데요. 그 31일 뭐 열흘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실무진에서 이제 뭐 행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만나서 이렇게 실무진에서 합의를 하시고 또 수시로 이제 지사하고 통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시장님과 지사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합의를 어느 정도 어떻게든 성사를 시키려면 예, 물론 실무진끼리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그 이게 그래도 양 자치단체장께서 한번 회동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통화를 해보니까 전혀 딴 생각을 안 했어요. 심지어 부시장 4명 하는데 4명 다 지가 하겠다고 덤비는데 내가 그거 쳐다보고 참 내가 왜 그중 2명은 국가직으로 하겠다고 하는지 이유도 제대로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무조건 4명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비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참 하기 어렵겠다. 나중에 뭐 장기과제로 넘기겠다 미리 이야기를 나중에 와서 갑자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얘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합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마냥 연말까지 가도 똑같은 문제야. 연말까지 가도. 그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고요. 한 달을 밤새워서 발굴해낸 조항들이 200몇 가지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해낸 조항은 특히 신공항법하고 달빛철도법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지 경북은 그런 능력 안 돼요. 지금 와서 오늘도 뭐 정책 발표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쟁점은 여기에 있는데 왜 엉뚱한 데 뭐 정책이 지금 뭐 몰라서 통합 안 하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건 장기 과정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라 보는 거 다 안 보세요. 시장 마지막 협상은 언제쯤? 아 지금 매일 하고 있어. 아 하고 있어요. 아 말아. 매일 하고 있어. 매일 신문지에서 기조실장끼리. 예. 근데 우리 기조실장은 전화 끝나자마자 나한테 보고 하는데. 저기는 다르더라고. 금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보고 안 하고 월요일도 오후에 하고 물어보면 아직 보고 안 했다고. 그런 긴급 연락이 어디 있어? 근데 보고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문제는 보고를 했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쪽에서 그래 하는 거겠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검 게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겠습니다.